안녕하세요. 이번 간호직 공무원 합격생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빅5 병원에서 상근직 8년 차였지만 부모님께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워낙 활동적인 편이고 1시간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하는 편이어서 계속 공부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상황에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얼마 후 간호직 공무원을 최근에 많이 뽑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6월에 도전을 결심하였습니다. 두 달 동안은 직장 병행하며 공부를 했고 8월엔 완벽히 후임자에게 인계를 끝내고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시 시험을 목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학원의 샘플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최정환 교수님의 커리큘럼과 설명 방식이 저에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 대방열림 고시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과여서 생물의 기초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정환 교수님의 기초 강의부터 들었습니다. 기초 강의 들을 때 자꾸 심화 교육까지 하셔서 사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반복해 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초 강의 들으시면서 이거 기초 강의 맞아?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버티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저는 기초 하이탑 하이스코어 이렇게 듣고 경기도 시험을 시험 삼아 보았습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못 듣고 시험을 보게 되어 불안했으나 하이스코어 강의로 충분히 커버되었습니다. 하이스코어 강의가 진짜 교재도 좋고 최고입니다. 진짜 딱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공부할 수 있어서 아주 전략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다시 최정환 교수님 강의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최정환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카페가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인터넷으로 질문하는 게 귀찮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냥 쉬고 싶을 때 최정환 교수님 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이 올려놓은 질문에 최정환 교수님이 답변한 걸 보면서 쉬었습니다. 답변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또 최정환 교수님의 그 열정이 학생들이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지역사회간호는 김희영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희영 교수님 이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센스 있으시고 지식인이십니다. 편안하게 친구 같은 말투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따로 복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억에 남게끔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문제 같은 것도 잘 찍어주셔서 이번에 경기도 시험에서도 문제 풀면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게 딱 생각날 정도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더 대박이었던 거는 면접 볼 때도 탄소중립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김희영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생각나서 전문가인 척 하면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것도 쉬고 싶을 때 보면서 쉬기 좋았습니다. 오정화 교수님께서는 유인물 같은 걸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십니다. 따로 요약집을 구매하지 않고 오정화 교수님께서 주시는 유인물만 봐도 딱 어떤 것이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테스트 하시는데 그걸 다 맞겠다는 생각으로 복습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듣는 것에 충실한다면 따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6월부터 8월까지 직장 다니면서 두 달 공부를 하고 8월부터 11월 초까지 세 달을 공부에 올인하였습니다. 원래 내년 6월에 서울시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11월에 경기도 추가 채용을 시험 삼아 응시하였습니다. 사실 몰입해서 공부한 건 3개월이라 짧은 시간인데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대방열림 고시학원의 강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은 기초 하이탑 하이스코어 2회독 순서로 하고 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간호관리는 이론, 기출강의, 단원별 문제풀이 순서로 하였습니다. 저는 딱 대방열림으로 결정한 뒤에는 공무원 커뮤니티나 카페도 들어가지도 않고
딱 학원 강의에 올인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 기웃거리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인강으로 강의를 들었지만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화장실에 공부할 것들을 두고 양치하면서도 보면서 공부했고 밥 먹으면서도 최정환 교수님의 인강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하지 않았지만 할 때는 음악을 듣지 않고 생물 강의를 음악 듣듯이 들으면서 다녔습니다. 자는 시간 5시간 빼고 모든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운동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번씩 아파트 24층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도 생물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5개월의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러가서 사실 큰 슬럼프가 올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재수없지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내가 멍청했나? 이 필기를 내가 한 게 맞나? 내 글씨체는 맞는데 왜 머리에 든 건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불안함에 우울해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나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예쁜 옷 입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아무튼 공부하기 힘든 조건은 다 갖췄었는데요. 초심을 흐트리지 않는 방법은 삶을 단순화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SNS 어플은 다 삭제하고 베프랑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진정한 베프라면 다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겁니다. 유일하게 남자친구만 일주일에 한 번 반나절 만나는 것 빼고는 공부에 몰입했습니다. 남들이 즐겁게 놀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거 보면 공부에 몰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삶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기도 시험은 너무 어려웠고 수험 기간도 짧았기에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시험 보고 온 날부터 바로 다시 서울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를 보고 면접 준비하기까지 딱 2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면접은 성적 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엄청 힘들었습니다. 5분 스피치와 사전조사서 작성 등등 면접 방법이 완전 새롭게 다가왔고 공직권 같은 것들을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면접 준비가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2주 동안 매일 공무원 현장 설명서를 읽으며 5분 스피치 작성을 3개씩 작성해서 읽으면서 읽는 것을 촬영해서 확인하고 사조서도 3개씩 작성해보며 연습했습니다. 대방현림고시학원에서 면접 강의를 인강으로 제공해주셔서 들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빈출 면접 문제 등을 보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혼자 생각해보며 저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준비는 보통 빈출 문제들을 대상으로 스크립트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하지 못한 답변들이 나오면 당황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따로 답변을 외워가진 않았습니다. 면접 가서 면접관들을 환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고 친절하게 답변하자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면접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은 쓰아실 정말 뛰어나게 머리가 좋지 않아도 도전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단기간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강의와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대방현림고시학원을 선택했던 거는 제가 수험 기간에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원 강의를 들었다면 아마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을 것 같네요. 학원의 커리큘럼을 착실히 따라가 주시고 그걸 뒷받침하는 수험생의 의지만 있으면 빠른 합격이 가능한 품격 있는 강의들입니다. 혹 아직 강의를 선택하지 못한 수험생이라면 다른 강의들의 맛보기 강의 등을 싹 둘러보고 와보세요. 어차피 선택은 대방 열린 고시학원이 될 것입니다.